네. 오늘 보령제약에 대해서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령제약하고 그리고 이제 알리코제약이 주가가 한번 크게 들썩들썩거리고 있는데, 자 일단 들썩들썩거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개가 바로 이제 알벤다졸이라고 하죠. 알벤다졸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 보령제약과 알벤다졸, 알리코제약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펜벤다졸에서 알벤다졸로 넘어가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유튜브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같이 했던 것이 뭐 여기 강아지 구충제 관련해 가지고 강한 종목해서 우리가 5일 전에 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10월 31일, 그리고 11월 1일 날, 알리코제약과, 그리고 보령제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죠. 여기도 보시면, 이제, 펜벤다졸, 알벤다졸, 백신 분위기 이어간다. 이, 알벤다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알리코제약과 보령제약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이제 급등하는 양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한번 보셔야 되는 것이, 사실 오늘 보령제약을 조금 중점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약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신약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 꾸준한 매출이 나타날 수 있는 업체라고 먼저 판단하고 보셔야 되는 거고,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 기업이 키워드로 뭐가 있냐면 항암제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항암제. 자, 어떤 항암제냐? 이 기업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표적 항암제라고 해서 2세대 항암제를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한 자회사, 바로 바이젠셀을 통해가지고 현재 또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시장에서 상당 부분 임상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가 자체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항암제에 대해서 임상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여기에 날짜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런 이슈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이 알벤다졸이라는 것으로 이슈가 됐지만, 뭐 보령제약이 이런 알벤다졸 성분의 구충제를 만들고 있지만 이런 알벤다졸 성분의 구충제를 만드는 회사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끼워넣기 식으로 지금은 여러 가지에 대한 재료적인 모멘텀을 지금 붙이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지금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좀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제 수급적인 부분으로 주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좀 판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의 스토리를 잠깐만 같이 보시면, 자 앞에서 이 기업이 현재 액면 분할이 보여요. 액면 분할. 자, 액면 분할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자, 액면 분할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자, 주식 수 자체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액면 분할은 액면 가격, 그러니까 이게 5,000원이면 500원으로 하면 90%를 하는 거죠. 자, 일정 비율로 분할을 하여 주식 수를 늘리는 것이다. 주식 수를 늘리면 어떻게 되느냐? 해외에서는 상승 확률이 높으나 국내에서 하락할 확률이 높다. 액면 분할 하는 이유는 거래에 대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신주 발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액면 분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액면 분할을 하기 전에 주가가 이제 아모리퍼시픽이나 이런 기업들 보면, 자, 어때요? 주가를 엄청나게 올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액면 분할을 합니다.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겠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하단부터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액면 분할을 했어요. 자, 하지만 지금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는, 자, 어때요? 지금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구간에서 지금 액면 분할을 했거든요. 이 말은 뭐냐? 이익 실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요거를 조금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에서 이익 실현했을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없어요. 그럼 앞에서 나왔던 이 부분 자체가 바로 트리거로 형성된다는 겁니다. 방아쇠 현상을 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봐야 되고, 그럼 거기에 대한 지지점을 받칠 수 있는 자리가 이런 자리들이 형성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도 볼수 있는 것이 고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저항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 저가에 이런 매물대에 대해서 지지에 대한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격대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다중바닥이 형성하고, 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세를 강하게 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딱 걸리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데, 지금 이 13,000원대가 상당한 지지 구간을 형성됐다는 거 봐야 돼요. 그냥 여기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앞에 이 15,400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재료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재료적인 모멘텀이 바로 항암이라는 키워드, 그것을 이제 표적 항암제나 아니면 면역 항암제나 거기에 대한 이슈들을 좀 더 갖다 붙이면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이 만 원대에 상당한 매진 물량이 몰려 있었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세력에 의해서 막 약 두 배 정도, TP 가격 두 배 정도 잡는다면 약 2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 가격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목표가를 2만 원을 가지고 좀 더 랠리를 펼치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지금 현재 기관의 매수가 상당 부분 집중되어 있는 모습들이 여기 나타납니다. 고가 권역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고가 매수, 그 저가 매도에 대한 포지션이거든요. 이럴 때는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강한 매수를 붙이면서 각을 좀 더 세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가에 대한 고점 시그널이 나타나면서 맞고 빠지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여기서도 고점 시그널이 드러났기 때문에 빠져버렸죠. 하지만 이런 자리가 그만큼 이제 돌파를 하기 힘든 자리인데, 지금 이런 고가 권역 자체, 이렇게 고가 권역에 대한 시그널을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인위적인 힘이 지금 현재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상승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보령제약 앞으로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고가 권역에서 대응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항상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격대를 뭐랄까요, 조금씩 조절을 해가면서 대응을 하셔야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함께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막 무작정 이 자리에서 빡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대응을 하신 전략, 보령지역 앞으로도 긍정적인 주가에 대한 움직임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